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집사님은 거지가 들어오면 꼭 율무차와 돈 1,000원을 주었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얘들아, 손님 오셨다. 어서 차를 대접해야지. 아유, 아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아니, 괜찮습니다. 천천히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마중을 나오며 인사를 하고 그 사람을 잘 대해 주었답니다. 그 집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은 그분들 중에 천사가 계실지도 몰라 였답니다. 하나님께서도 집사님의 착한 마음을 보시고 그 집사님의 가게를 더욱더 축복해 주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멋있는 집사님을 만났군요. 아니 고지를 천사처럼 대주는 아니 그런 집사님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와 같은 여인이 또 한 명 있답니다. 바로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가 되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어느 마을에 이삭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종을 불렀답니다. 너희들은 하란으로 가 이삭의 아내를 구해보도록 하여라. 이곳에는 하나님 믿는 자가 없단 말이야. 종은 주인님의 말에 순종하여 하란으로 도착하여 좋은 여인을 찾기 시작하였어요. 그들은 목이 말라 우물가에 가서 물을 먹고 있는데 저 멀리서 몇 명의 여인들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어머머! 네 항아리 너무 멋있다. 어디서 샀니? 우리 아버지가 사주셨어. 너무 이쁘다. 그리고 아니 옷은 아니 이렇게 멋있는 옷이 너에게 있었니? 이것은 우리 어머니가 사주셨어. 여인들이 이 얘기 저 얘기 재갈거리며 우물가에 오고 있을 때 그 하인은 그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아니 저렇게 많은 여인 중에 누가 착한 여인인지 내가 알 수가 없구나. 그 하인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희 많은 여인 중에서 누가 우리 이삭 주인님의 아내가 되어야 될지 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물을 달라 하였을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을 저의 이삭님의 아내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인이 간절히 기도한 후 그 중에 아름답게 생긴 한 여인에게 다가갔어요. 여보시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여인은 그 하인에게 물을 주더니 그 낙타들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머머머, 아니 낙타들 좀 봐요. 너무 몰라, 목이 몰라서 저렇게 서 있잖아요. 자, 물을 드시는 동안 전 낙타에게 물을 주겠어요. 그 여인은 그 많은 종들에게 물을 다 준 후 아니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고 있었어요. 바로 저 여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인은 바로 저기 있었구나. 그 아이는 그 여인에게 부탁하여 그의 집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라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따님을 저의 주인님 이삭의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저의 딸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 딸이 어떻게 생각할지. 라반은 그리며 리브가를 불렀어요. 리브가! 리브가! 네, 아빠. 이리 잠깐 와라. 예. 리브가 인사드려라. 너를 아내로 삼고 싶다 한구나. 어때? 갈 수 있겠니? 그럴 때? 아니,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리브가 가면 안 돼. 네가 가면. 그러나 많은 새와 그름과 해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만나는 것을 기뻐했답니다. 리브가 간다 그래. 간다 그래. 간다 그래. 리브가 가겠느냐? 저... 어서 말해봐라. 저... 어서 말하세요. 어서요. 아버지. 그래. 어서. 저는... 그래. 갈 거야 안 갈 거야? 저는 가고 싶어요. 오, 그래. 우와. 우와. 리브가가 간대. 리브가가 간대. 많은 새들과 그름과 해님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나 리브가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너무 슬퍼했답니다. 자, 내 사랑하는 딸이 당신과 함께 간다 그러니 어서 데려가시오. 하인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고, 리브가는 이삭과 같이 행복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어린 여러분, 잘 들었나요? 정말 리브가는 착한 여인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종들과, 아니, 그만 낙타들에게 다 물을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더욱더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나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과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큰 축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준사님, 이제부터는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하지 않고, 너가죠, 너가죠. 하며 나눠준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하는 어린이 있나요? 오,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결심한 것처럼 그 결심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